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때 네가 이런 걸 해라. 그러면은 그것을 내릴 적에 뭐야?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한테 이득이 갈 테니까 해.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하는 그 선은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공자는 칸트는 칸트는 뭐냐면 무조건 거짓말을 시키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는 게 정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약자를 때리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가언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 상을 받을 테니까 걔를 때리지 마라가 아니라 약자를 어떻게 내가 때리냐. 그거는 정언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를 칸트는 카테고리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말들이 서양 말들이 이상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언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설이 없이 조건부가 없이 무조건 해라. 여러분들은 그런 선을 하나? 당연히 선을 행한다면 조건 없이 행해야죠. 그러니까 맹자도 뭐야? 어린애가 우물로 가는데 그게 가언이야 정언이야? 정언이죠. 무조건 가서 구해놓고 보는 거지. 아, 그 개가 저걸 가는 걸 보다 생각하면서 쟤를 구해주면 돈 얼마를 부모가 나한테 주겠지? 그 개 부모는 돈이 없는 애니까 돈이 안 올까? 그러면 간다. 이게 되냐? 가서 무조건 구한다 이거야. 이게 정언 명령이란 말이죠. 양심의 명령은 항상 양심의 명령은 정언 명령이라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가언 명령은 그건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는 거야. 칸트는 그건 너는 해야만 할 일이면 무조건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뭘까? 참 여러분들은 그러면 칸트의 고민이 뭐냐면 그런 정언 명령이 과연 뭘까? 궁극적인 진짜 그 정언 명령이 그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그 정언 명령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으면 곤란할 거 아니야? 그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우리한테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은 칸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칸트에게 있어서 그 궁극적인 그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가언이 아닌 가언이야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 우리 삶에서 항상 가언적인 거는 있으나 그 정언적인 것을 얘기하기란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 고문해서 머리에서 짜낸 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해라. 이런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정언 명령의 제1 법칙이 뭐냐면은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개별적 행동의 준칙, 너의 개별적 행동의 어떤 그 자기 그 기준이 있잖아. 그거를 이 사람은 맥심이라고 불러요. 이 자기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원리에 합당하도록 행동하라. 이것이 이 사람의 정한 명령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동이라는 것이 나 개인의 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 어느 상황에서는 뭐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왜냐하면 서로 거짓말을 해야 되면 서로 불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가 불분명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의 보편적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칸트는 뭐냐면 너희들의 개별적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원리에 합당하도록 행동하라. 이런 식으로 그 어떠한 그 제1의 그 원리를 제시했다고. 그러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연역되어 나가요. 이게 서양 철학 방식이라고. 칸트 철학이라는 건 도덕 원리도 그렇게 정언 명령을 하나 걸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규정해 나간다. 이해가 되죠? 이게 서양 철학의 방식인데 아내의 방식은 다르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 보편적 원리가 아무리 있어도 그게 진정한 우리 도덕 법칙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의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보편적 원리에 도달한다. 아시겠어요? 방식이 다른 거야. 구체적인 어떠한 좋은 사례, 일선을 내가 택하여 그것을 오늘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칸트가 말하는 정원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칸트적 방식이랑 다르죠. 역시 이것이 서양 철학과 우리 동방 철학이 너무도 다른 점입니다. 서방 철학은 항상 그런 보편적 원리를 먼저 걸어놓고 거기서 개별적인 것을 항상 규정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진정하게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 보편적 진리를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이 장이 말하는 회의의 안회의 사람 됩니다. 그 안회라는 인물을 여기서 그 제7장과 관련해서 여기 너무도 잘 표현해 줬는데, 안회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그 논어에 나오는 것들을 소개를 하겠어요. 그 안회는 14년 동안 공자를 쭉 같이 모시고 다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생이 말이 아니죠.